아니,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인데? 우리가 다 이겼어요. 별이별, 별난, 별난. 별다른 근거 없이. 야, 얘네 여기서 살겄네. 오, 진짜 와. 저희 집, 거의 집이야. 영세. 그냥. 아, 뭐야? 너무 어려워! 파이팅! 얘들아, 괜찮아? 파이팅, 파이팅! 왜 이렇게 영원히 고집해? 왜 그렇게 영원히 고생해? 고생, 고집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남준이가 정강이쳐서 아팠어요. 그거는 다 고가 들어가는 거 같아. 와, 나 진짜 모르네. 바본가 보다, 이 정도. 고팠어요? 근데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하고 뭔 죄냐? 아, 지민이는 약간 문명이랑 멀어진 느낌이잖아. 지민이 약간 포기했는데 지민이랑 땀 쫙 빼겠는데? 내가 볼 때? 아, 저 줄걸. 이거 순서를 잘 정했어야 돼요. 아 근데 쟤가 마지막에 들어가도 어차피 싫은 거잖아. 그치. 그래도 쟤는 덜 고통받잖아. 나는 안 고통받을 수 있잖아.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 어차피 끝나는 거라면. 야, 허미형도 만만치 않게 몰라. 아, 둘 다 약간 문명에서 가장 멀어진 두 명이잖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게임 안 끝나. 쟤네 둘은 진짜 문명에서 좀 멀어. 힌트를 계속 줘야 돼. 고생을 할까요? 아, 너 하나만 알려줘 그냥. 네, 고생 표사 몰라요, 어차피. 고통. 아, 너 왜 그렇게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아? 그냥 복스럽게 세상 편하게 살지. 뒤에는 맞았어요. 왜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아? 그냥 어떤 세상? 어떤 세상? 그거? 진짜? 비지. 에? 비지. 비지? 바쁘다, 바쁘다. 와, 나 지금 우리 아까 문학생 맞냐? 아니야, 비지랑 복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아, 이것도 우리 추측한 거잖아, 우리도. 별다줄 이런 거는 뭔가... 아니, 넌 추측이라도 가능하더라. 우리는 추측조차 못해. 형, 그러면 그거 맞춰봐요. 곧 끝나. 뭐? 곧 끝나. 곧 끝난다고? 곧 끝나. 곧 끝난다. 고생 끝이 낙이 온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오, 맞아요. 아... 왜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아? 그냥 복잡하지 말고 세상 편하게 살지. 김석진! 에? 김석진! 왜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아 해? 그냥 복잡하게 살지 말고 세상 편하게 살지. 오케이! 오케이! 팔아야지 아니에요? 와! 유민이 저거 좋은 거 같아요! 야, 팀명을 얘기 안 해서 좋은 거 같아요. 야, 얘 얼굴 봐봐. 와, 괜찮아? 야, 수고. 이거는 이긴 팀이 먼 거잖아요. 아니야. 이거 할거 아니야, 이거. 이게 시원한 거 같아요. 꿀맛이죠? 꿀맛이죠? 어? 야, 아. 니네 팀 태형이 들어가야 되잖아. 어? 태형아, 할 수 있지? 곧 끝나? 곧 끝나. 곧 끝나. 곧 끝나. 곧 끝나.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명을 말씀하시면 돼요. 네. 아, 김석진. 네. 김석진.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한데 여름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와, 이거 모른다며! 어, 야, 슈가 형 바로 나와! 야, 이거 모른다며! 뭐야? 석진이 만들어요. 아니, 근데 저거는 너무 쉬웠어. 뭔데? 나는 사바사이긴 하지만 여름엔 아지. 석진이 형이 왜 다 이거 쉽네. 이건 쉽다. 아. 너 왜 그렇게 연고해? 그냥 복세 편살하지. 아, 이거 너 왜 영원히 고통받니? 복세 편살. 이거는 이거 뭐더라? 아, 복잡한 세상에 편하게 살자. 복세 편살. 이런 거요. 난 진짜 너무 쉬웠어. 진짜 하나도 몰라요, 진짜. 졌어. 졌어. 김석진, 이거 생일 선물이야. 와, 큰일 났다. 잠깐만. 어떡해. 생일 선물이야. 초코가 뭐야? 너 같은 수부지가 뭐야? 수부지? 아. 수산. 뭐지? 이거 생일 선물이야. 두근두근 하니까 너 같은 철부지한테 좋을까? 안 돼. 뭐지? 수부지? 와, 이거. 난 모르겠어, 난. 몰라, 괜히 들었다. 나 한 입만 줘. 형 혼자 열심히 풀다가 네가 그럼 다 풀이하고 팀명 얘기 안 하고 계속 풀이하고 있어가지고 김석진 이러고 했는데 이렇게 똥말이 됐네. 형, 이거 들고 있어 봐봐요. 한 입 안 먹을게요. 한 입 안 먹을게요. 초크라는 게 그걸 바람을 한번 이렇게 딱 해보고 싶어요. 촉촉촉. 아! 촉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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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
초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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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아, 나 그 밑에 걸 몰라서 모르겠어. 그 밑에 걸 몰라서 안 되겠어. 총총 한 번 알려줘. 나도 몰라서. 너가 나 춤 가르쳐줄까? 이거까지 알려줄게. 오케이. 촉촉하니까. 네? 촉촉하니까. 초크 초크인데요? 발음 빠르게 해봐. 촉촉. 촉촉하니까? 와. 너 같은 수부지? 이거 수부지 줄임말이에요? 아! 이거 생일 선물이야. 촉촉하니까 너 같은 수분 부족 지성인한테 좋을걸? 아, 재하! 어? 야, 진짜 처음 보는 나왔어? 말. 처음 보는 말들밖에 없어. 무슨 말이네? 아, 진짜? 수부지. 수부지? 재요, 맞춰야지. 아, 뭐, 선생님 못 맞춰. 나 진짜 모르겠어. 나 하나도 모르겠어. 나 재혁이랑 같은 팀이야? 네. 나 재혁이랑 같은 팀이야? 응. 아, 그렇네? 아, 재혁이 우리 끝났어, 게임. 우리 네 분 다 들어갔어. 세 명 우리... 팀은 성공하셨으면 안 들어오셔도 돼요. 우리 끝났어요. 문 닫아주세요. 나도 알고 싶어. 응? 땡이다, 땡이다. 어, 이제 끝났어요 게임. 호석이 형 호석이가 너무... 나가야 돼요? 네. 호석 도와줘 도와줘. 재유 형만 맞춰. 도와줘. 네. 도와줘. Let's go. Let's go. 자. 강직인이래. 강한 직장인이래. 아, 절대 알. 강한 직종 인간이래. 와 그 사람. 일단 누굴보는 알아. 누가 물어보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려줬어. 그 사람 강직인이래. 강력 직접 인간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럴 거 같은데 되게 단순한 말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 단순한 단어. 그 사람 강소 직장 인간 뭐지? 와 해봐요. 이거 생선이야. 네. 이거는 초크 하니까 너 같은 수부지한테 어울려. 초크. 나 깜짝 놀랐. 이게 뭐야? 이러면서 내가 맞춘 게 신기해. 초크. 너는 생일 선물이야. 생선 생일 선물이잖아. 뭔 어법이야? 이것은 생일 선물이야. 생선이야. 생일 선물이야. 너한테는 초크는 약간 촉촉 같은데. 너한테는 촉촉하니까. 너 같은 수부지한테 딱이야. 수부지? 어, 진짜 나 거기서 막혔어. 직장인 같아. 뭔 맞잖아요. 직장인 아까 맞다 했잖아. 강한 직장인이라고? 강한 직장인. 강 그러셨나? 해봐 그럼 강한 직장인으로 해서. 에? 단어 직장인이래.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려줬어. 단어 직장이라고? 네. 그 사람 강한 강사 아니에요? 강사 직장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강사 직장은 말이 안 되죠. 강아지 직장. 그 사람 강아지 주인이네 직업. 이거 주인이네. 강아지 직업 인간? 약간 우리 어릴 때 막 월드 같은데 막 늘렸던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수부지. 수부지. 그럼 수부지가 물건이에요? 이게 뭔데요? 그 힌트라고. 물. 수분 지성 부. 부 수부지. 수분 부자. 수분 부족 지성인. 도대체 왜 줄이는 거야? 수부지 같은 거를. 강디. 강지. 강지. 강아지까지 맞아요. 강아지 직장인. 아니 무슨 뭐 들어가야죠. 강아지. 아 강아지 담당 직장인. 아니야. 강아지. 아니야. 저 강아지를 직접 키우는 사람. 아니 강아지도 맞았고 직장인도 맞았어요. 강아지를 키우는 직장인. 아 그 사람 강아지를. 에이. 그 사람 강아지를 키운 직장인이래. 누구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려줬어. 와 잘했어. 태형 좋아! 태형 좋아! 알았어. 형이 금방 내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 둘, 셋. 3등에서 싹. 새로 등대에서. 아니, 새로 등록해서 싹 했어. 새로 등록해서 쏙싹 했어. 슥슉슉? 내가 싹이 약해야 돼. 헬퍼 아니야? 아, 이거. 슥싹. 나 진짜 전혀 모르겠어. 나는 신조어랑 거의 없어. 나는 내가 푼 거 말고는 애들이 이야기 해주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 나 물병 맞을래. 물병을 맞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새로 등록 맞는 것 같은데. 새로 등록해서. 새로 등교해서. 새 학기 등록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등교해서. 새로 등교해서. 공부를 잘 못할 새 학기. 내가 언제 학교를 가야 돼? 보충 수업.
새벽? 아 새벽 등교해서 아 수학했어. 에 새벽 등교해서 수학했어. 내가 수학했어. 에이 새 새벽 등교해서 수학했어. 내가 수학이 약하잖아. 수학 정답 그거다. 와 뭔데 수학했어. 세 등에서 수학했어. 내가 수학이 약하잖아. 감독님 이거 좀 주세요. 와 진짜 야 강직인이 뭐야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 강직한 사람 보고 강직인.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아, 난 강력한 직장이 뭐 별거 다 나왔는데. 아 좋다. 아 사람들 잘 빼셨어요? 예. 아 감독님이 제일 많이 빼셨어요. 나 거의 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차라리 땀 확 내니까 그냥 더 나은 것 같아요. 와 아 승리팀은 김석진! 아, 뿜졌어? 아, 이거 지민 때문에 이길 줄 알았는데, 아. 자, 다음 게임 뭔가요? 마지막 게임은 보급상 릴레이 게임입니다. 예, 뒤집니다. 자, 도전! 자. 시작!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오 야야 야 좋아 이게 양꺼포 양꺼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한 명씩 오케이 지민 준비하는 것 같아.
자, 시작! 준비 시작! 자, 과연 이 지목상은 다를 수 없다. 어? 과연 문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진짜 방해 한번 보여줘요, 형님. 와, 짐이 오래 된다. 어? 50대, 50대. 어? 50대. 25초 97. 아, 오늘 내가 여기서 막 뛰어다니니까 심장이 뛰어. 25초 97. 아, 야, 우리가 좀 움직여야 좀. 괜찮은가? 그냥 형이 눈 그냥 30초 지났대. 형, 내 오늘 뭔가 잠수해. 너 일본 바다다. 야, 저 사람 뭔가 이렇게 먼저 하는 게 안 좋다니까. 그러게, 불공평한데 이거. 야, 다행히 된 거야. 야, 스타트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도전!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자, 빨리빨리! 자,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하나, 빼기!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있거든요. 네. 아 이렇게 총 최종 스코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용코는 10대 9인데요? 10대 와우! 예! 역시 인생은 예 네, 모르는 거예요. 상상판이라서 10대 뭐? 10대 9 정말 반발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몰아주기 한판 하자. 몰아주기 하죠. 그러면 그냥 윤기 몰아줍시다. 갑자기? 아니면 물변화 같은 말고 실수하기로 해요. 몰아줄 거야 형. 내가 몰아줄 거야. 몰아주자. 어떻게 몰아줄 건데? 장수? 지금 장수. 아까 했던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말 줄이기. 신조어? 신조어. 그거 할 거면 그냥 다 같이 맞죠. 그거 할 거면 그냥 다 같이 맞죠. 다 같이 맞죠. 나 왜 몰아주기 하지 모르겠고 다 같이 맞죠. 그래. 네, 한 명씩 맞는데 그러면 한 사람씩 때릴 거잖아요. 물로 적당 한 마디 해주시죠. 그래. 이거 물로 맞겠습니다. 나 나올 줄 알았나? 한 명씩 맞는 거야? 한 명씩 맞아요. 네, 한 명씩. 슈가 형, 아랫이 가자. 아, 슈가 아랫 가자. 슈가 형? 부담하면서 맞자. 네, 당당한 인간답게 맞죠. 좀만 잠깐 기다려볼까요? 나 누구 아니야? 형, 아니야. 나 빼고 해, 나 빼고. 자, 슈가야! 자, 우리. 맏형은 역시 우리 막내가 가져야죠. 아,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아니 좀만 더. 됐어. 오케이, 내가 좀 벌어줄게. 됐어. 나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요즘 복싱하지 않냐? 복싱하는 자세를 풀려줘. 아마 2층 감뒀을 거예요. 감뒀 나갔을 때. 아. 그만 뒀어 이제. 정확해. 지씨, 진영, 지금처럼 늘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들어간다. 아, 좋아. 자, 우리 지민이! 자, 우리 지민이 우리 보고 친구 한번 해줘. 형님, 같이 해주시죠. 같이? 네, 진짜로? 사랑하는 오, 두 개다? 네. 오, 형님! 나 뒤에, 뒤에. 뒤에. 한마디씩 하시고, 나 사랑한다 하고 봐. 아, 좋아. 아, 나 사랑한다, 오늘. 사랑해요. 자, 지민씨.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항상 건강하게 활동하고 앞집 합시다. 네. 잘한다! 잘한다! 수록곡 Love Yourself 노래 되게 좋더라. 세렌디피티 콘서트 때 너 춤춘 거 되게 멋있게 나오더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콧구멍으로 제가 볼 때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뿌리. 우리 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요. 아, 이미 순환해서 내려왔어요. 순환해서 내려왔어요? 순환해서 발표할 때 내려왔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네요. 네. 아, 이 팀명 김석진이실 줄 몰랐는데. 아,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데, 김석진이실. 네, 이겼는데 진 거죠. 팀명 김석진이 있었지만, 팀명 제작진이 있었습니다. 아, 제작진. 그래서 너무 이겼 짧다, 이 짧다. 네. 이겼지만 잘 써왔다. 어, 이겼다. 아, 그래도 뭔가 오랜만에 싸우고 나서 좋기도 했고, 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요. 자, 발레마크 앞으로 계속됩니다. 달려라! 맞다! 친구가 나야.